안녕하세요. 불영시민 강사 이명희입니다. 제 이름에 명자가 들어있어서요. 밝은 명자, 밝을 명, 그 다음에 시를 좋아하는 시 해서 명시 강사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밝을 명자가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대 같다고 등대쌤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난 후로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그런 색동회, 보령지회, 초대 창립회장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어린이를 좋아하고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면서 강사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고 미소를 갖고 그 다음에 기쁨도 갖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미소, 친절, 청결, 칭찬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를 입은 상태에서 다른 대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변화된 내용으로 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 교육이었는데요. 이장님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참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공감가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그분들의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소통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의 가시를 풀어놓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즐겁게 노래도 하고 두드리는 그런 그 활동도 해봤죠. 어린이 수업을 할 때였어요. 개나리꽃 피었을 때잖아요. 너희들이 꽃이야. 보령에 오는 손님들에게 너희들은 첫인상이고 꽃이거든. 그래서 오늘 웃는 꽃을 만들어 볼 건데 개나리꽃 만들어 보자. 이미 개나리꽃은 진 꽃이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개나리 잎을 노란색으로 해서 클레이로 만들어서 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됐다고 거기다가 꼽아놨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피었어요.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미소, 친절, 청결, 칭찬 그래서 행복이 옵니다 라는 걸 했을 때 또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미소 짓는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기쁨이 오잖아요. 청결을 하는데 또 건강이 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칭찬 그리고 즐거움 모두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성주산 자연휴양림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자꾸 도시화 되어가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휴양림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맑은 공기 마시니까 얼마나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맑아져요? 보령의 삼육장에 놀러오세요. 첫 번째는 대천해수욕장 아시죠? 두 번째는 산림욕장, 세 번째는 냉풍욕장입니다. 보령에서 만나요.